자, 계속해서 마스크 공급과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예, 우선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40대를 들여와서 생산 라인의 생산성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마스크 필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설비를 조기 가동하고 필터 수입도 앞당겨서 이달 말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하루 23톤까지 필터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고 80만 원까지 고용보조금도 지원하고 특별 연장 근로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하루 1000만 장 수준인 생산 규모를 1400만 장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스크 운송 대책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마스크를 또 현재 신속하게 운송하기에 군용 차량까지 지원됩니다. 또 앞으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현재 비상시용으로 국방부에 위탁 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 장 단위로 되어 있는 포장 규제를 수십 장이나 또는 수백 장씩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에 들어가는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일반용과 의료진용 마스크 비축을 검토하고 이번 같은 비상시에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마스크 업체들의 생산 설비 확충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초 SMBC 김종현입니다.